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무너지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아주머니는 생업 전선에 나서서 바쁘게 살아왔다. 고생하셨네요. 인자는 괜찮아요. 인자는.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때는 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는 삶이 다 그렇잖아요.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운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. 부모로서는 더 해야 할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도 뭔가 막 해주고 싶고 이러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식당에서 나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. 이게 부모냐. 이게 부모냐, 부모로서. 뻔한 살림 꾸리느라 지난 5년도 자신의 불안은 잊고 지내온 아주머니. 내가 못나서 제대로 벌지를 못해가지고 그 안을 얼른 제대로 못해준 그게 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? 그게 기가 막힌 일 울었습니다. 딱한 아주머니의 사정을 듣고 제작진이 나섰다.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. 수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. 아, 정확히 보이네요. 이 까만 부분은 이 전체가 다 폐입니다. 뭐 얼마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. 어머나, 저 사이에 또 거의 뭐 1mm도 안 되죠. 아이고, 붙어 있는 거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. 심장을 찔렀거나 그다음에 그 옆에는 큰 혈관을 찌르면은 거기서 큰 피가 나거든요. 그러면 심장 옆을 싸고 있는 이 막에 그 피가 고여서 이 심장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위급 그 응급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래도 잘 그 아주 운 좋게 가있던 거죠.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. 1mm밖에 되지 않는 심장과 바늘의 거리를 확인하고는 수술을 잠시도 미루지 않기로 했다. 1mm가 안 된다고. 진짜 꼼짝하면. 마지막까지도 바늘의 위치를 꼼꼼히 점검한 뒤 수술은 시작되고. 저거 빼는 것도 힘들겠어요, 이게.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. 그렇게 붙어있다 그러니까.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바늘. 심장과 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분리하는 일만 남았다. 저기 바늘이죠 지금? 네, 나와요.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옮겨 붙어있어요. 무사히 바늘 분리에 성공. 드디어 아주머니 몸 밖으로 나온 바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늘이 녹슬었어요. 몇 년을 있은 거예요? 보이죠? 그러니까 기가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죠? 여기 좀 날카로운 끝에 바늘 침 쪽이고 검은 게 이제 녹도 되고 대개는 그 이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혈전이라고 그러죠? 그런 것들이 이거 이제 감싸게 되죠. 혈전이 날카로운 바늘을 둘러싼 탓에 그동안 심장이나 폐의 상처를 막을 수 있었다. 저 날카롭네요, 날카로워. 아, 다행이네요. 살아있네요, 저 바늘 끝이. 어머니 괜찮으세요? 세상에. 아이고. 바늘 뺐어요. 바늘 보셨어요? 바늘 아직 안 봤어요. 바늘 저희가 받아왔는데. 받아왔는데. 꼭. 다행이게 제가 받아왔는데. 몸 많이 들어간 데 있었어? 아이고, 녹이 다 쓸었네. 에이. 아유. 꺼낸 바늘을 마주한 아주머니. 기가 막히네. 진짜 바늘이 많네. 아니 이게 내 심장 속에가 있었단 말이야. 바늘이 그래도 감사하네요. 저를 죽지 않게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게. 많이 조절했지. 마치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처럼 부부는 바늘 1mm의 기적을 잊지 않기로 다짐한다. 그리고 며칠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제작진. 안녕하세요. 아주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슴에 품고 있던 기적을 기념하는 행운의 여신 그림 한 점. 이왕이면 바늘까지 꽂아 간직하시겠다고요. 건강한 마음으로 예. 이제 아무 귀신 걱정 없이 열심히 살게요. 아주머니, 그동안 아주머니의 가슴엔
불안이 아닌 행운이 담겨 있었다는 거 앞으로도 늘 잊지 마세요.